반갑습니다. 양현우 중고차의 양현우입니다. 안경 썼어요. 어차피 얼굴 다 아시니까 시험 좀 삼아서 이렇게 야드각에서 인사를 한다는 거. 이제는 뭐 사무실에서 나와야지 계속 거기 있어가지고 뭐 되는 문제는 아니고 차 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하고, 요 차는 대강 뭐 몇 년식에 뭐 그거는 밑에 자막에다가 넣어놓을 거고, 좋은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뭐 수출 갈 수도 있겠죠. 사실은 수출 가는 차니까. 저는 때를 기다리는 남자여서 좋은 분한테 이거 사놓으시면 괜찮아요. 나중에 수출도 또 가고 손해는 안 보는 차입니다. 사실 옵션도 많고 통시트에 뭐 고해서 이렇게 찍는 것도 괜찮네요. 예. 제가 한번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도전한다는 거. 그리고 구독자님, 방문자님, 우리 그 저기 선배님, 후배님들 사랑합니다. 예. 항상 응원하고요. 저는 뭐 누구를 폄훼하거나 뭐 혐오하고 그러진 않아요. 예. 그래서 항상 파이팅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반갑습니다. 양현우 중고차의 양현우입니다. 오늘 소개할 차는 산타페 2013년식 프리미엄입니다. 2.0. 요 차는 수출 보내려다가 단가가 약간 모자라갖고 내수로 뒤에서 지금 안 할게요. 이렇게 해서 뒤쪽에서 보여드리고 시운전 한번 하고. 엔진은 아까 저기 그걸로 좀 찍어가지고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옵션은 좀 많아요 이 차가. 수출도 가서 나중이라도 뭐 정리할 때 단가 좀 제법 나오는 차여가지고 통보시도 돼 있고 우리에게는 3개월에 5,000km AS가 됩니다. 안에서 한번 한컷 그냥 찍어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차 안에서 한번 안경 쓰고 설명하는 걸로 하고 시운전 상태 상당히 코너링도 좋고 요거 좀 손볼 거 있는데 손 봐서 해드릴 거예요. 저는 책임지고 판다는 사람 책임지고 팝니다. 차를 그냥 파는 놈이 아니고 책임을 지고 좋은 딜러들 만나서 좋은 거래 이루어지시고 저도 이 차를 좋은 사람한테 넘긴다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. 영상각은 요 정도 선으로 오늘 봉을 안 들고 와서 멋지게 한번 찍어보려고 했는데 못했어요. 뭐 기회가 또 자주 있으니까 야드 쪽 사무실에서 안 하고 여기서 이제 한컷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